세 번, 메틸 구아노신, 야한은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요것도 뭐 방법이 없죠. 요 안에서 하니까 핵 속에서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 그리는 순간 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캡 구조를 그려주는데, 캡 구조를 만들어 붙여주는 거예요. 예. 캡 구조는 세븐 메틸 구아노신은 어떤 식으로 됐나 하면, 자, 해봅시다. 세븐 메틸 구아노신은 어떤 분자냐 하면, 예. 요거에, 자, 구아노신이니까네. 자, 구아노신 그려보세요. 구아노신. 자, 얼굴 표정들이 그냥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구아노신은 탁, 그냥 탁탁탁 나가야 돼요. 자, 구아노신. 예, 구아노신을 그리는 거요. 자, 구아노신 어떻게 되냐면, 구아노신 같으면 염기가 뭐다? 구아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염기는 보통 요다 그러잖아요. 1번 요렇게 그러면 요쪽에 그렸잖아요. 이번엔 요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는 참 그려보면 묘해요. 요쪽에 요 4번 이쪽 화면 이쪽이 붙어요. 요렇게 붙어요, 요쪽에는. 그래서 N 요렇게. 요렇게 연기가 이쪽이 붙어요.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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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요. 자, 그러면 구아노신이니까네 구아닌이죠. 그럼 구아닌 분자식을 알아야지. 모르면 꽝. 모르면 진도 못 나. 그래서 자, 알면 그냥 나가요. 자, 구아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연기에 요거에 이중결합 O가 있고, 요쪽 코너에 NH2가 있다. 그리고 이중결합 반대는 요렇게 있고, 요거에 하나 돼 있다. 요 하나 돼 있는 걸 놓치면 또요 구아닌하고 시토신 만날 때 수소결합이 세 개라는 걸또 놓치는 거야. 근데 요걸 알면 이중결합 다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됐죠? 이렇게 요거 헷갈려요? 됐어요? 자, 구아닌인데 세번 메틸 구아닌이잖아요? 세번 메틸 구아노신이니까네, 지금 요게 구아노신이라고요. 그러면, 자, 구아노신인데 요거에 뭐가 있어요? OH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요거 H 있다면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야기에서. 이거 빨리 대답해야 돼. 3초 넘으면 자기 지식 아니에요. 뭐, 또 한참 헷갈리는 사람이야. 요거에 H도 가능하다. 지금 요 맥락에서.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전제가 지금 RNA예요. 요거는 OH가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확실히 알면 대충 재고도 상관없어요. OH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왜, 자, 이따서 구하노신. 예. 근데 이게 일반적인 구하노신 달라요. 일반적인 구하노신은 여기다 붙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대칭이니까 참 말하기 그렇네. 오케이, 저 빨리 하겠습니다. 구하노신인데, 요거에 세번 메틸이란 말이 뭐냐면, 요거는 빨간 걸로. 요게 7번입니다. 요 남바로. 일곱 번째 질소에 메틸기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요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 분자 이름 뭐알 수도 없지.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주면 세븐 메틸 구아노신이라 그래요. 이 세븐 메틸 구아노신에 요쪽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됐으면 요거 뭐 붙어야 돼요? 구아노신이니까네. 이제 이런 것도 헷갈리죠? 요거 CH2가 붙어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난번에 내가 3개월 동안 아미노산 분자씩 안다는 거는 뒤집어도 거꾸로도 90도도 꼬리하고 머리 바꿔도 그걸 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미노산을 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누클레타이드도 방향을 다 바꿔도 안 헷갈려야 돼요. 예. 그 방향 못 바꾸면 고급 이름 못 해요. 자, 방향 바꾸면 CH2가 붙죠? 자, CH2 붙으면 여기에 뭐가 붙을 수 있어요? O, P, 와, 많이도 붙었다. 세 개. 예. 인산 세개 붙어요. 자, 이렇게 붙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CH2가 붙어요. 요건 이제 정상적으로 내려가면서 또 이쪽으로 왔어요. 요거 이제 왔다 갔다 해. 그 다음에 요거에,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 요거 연습해보면 참 재밌어요. 요거에, 자, 이렇게 붙고, 요거에 염기가 이렇게 붙어요. 염기가 붙는 위치만 보면 방향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카본 남발을. 염기가 붙는데, 요 염기는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예, RNA 구성요소면 돼요. 그럼 요게 3번이잖아요. 3번을 타고 내려가요. 3번에 O, P, O. 그 다음에 요거는 또 CH2로 붙어요. 그 다음에 O, NO. CH2로 붙었으니까, 리보스당이 와야 돼요. 리보스당이 오고, 자, 그 다음 요거에 3번, 요거에 또 연기가 붙어요. 뭔지 상관없어요. 안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 3번 OHO, P, O. 자, 그 다음에 또 CH2가 와요. 자, 그 다음 뭐냐면 기타 등등이요.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되는 양상인데, 자, 요 이중결합 처리해주고, 야, 글자는 너무 적게 써서 좀 미안한데.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요게 바로 세 번 메틸 구아노신이고,